입원 달기 직전에 이제 네. 부장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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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장 정도 되면은 네.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진짜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임원을 타는 건가요? 뭐 임원이라는 게 사실 성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꼭 성과만 가지고 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매번 올라갈수록 굉장히 바늘구멍이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계속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까지 최종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뭐 미션을 부여받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제 위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4시간, 24시간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좀 많아지고 하면은 남들한테 뭔가 일을 시키거나 맡겨야 되잖아요. 네. 이 위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위임은 잘 네. 하셨어요? 저 위임 잘 못했죠. 위임에서 어떠세요? 예. 제가 네. 위임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예. 여기서 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될 거는 위임한다는 것과 일을 네. 떠맡긴다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위임이라는 이름 하에 네. 떠맡기는 경우도 사실 많고 그래서 제대로 된 위임이라는 네.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위임은 네. 사실은 내가 실력이 있었을 때 네. 후배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위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위임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네. 첫 번째는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렇죠. 네. 대부분 많이 그렇죠. 작가님도 약간 그러실 것 같아요. 완전 그렇죠. 네, 네. 완전 그렇죠. 네. 토시 하나도 제가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시켜보니 네. 후배 사원들이 너무 형편없이 갖고 오는 거죠. 네, 네. 그게 후배 사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커요. 그 후배 사원들은 경험이 없는 거지 네, 네.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배 사원한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줬을까? 네. 그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와 권한을 안 뒀던 건 거죠. 기회만 주면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느낀 이후에 네, 네. 그다음부터는 위임을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는데 네. 위임을 못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거는 약간 찌질이 스타일. 왜냐면 네. 내가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얘가 나보다 더 잘할까 봐.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누가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얘예요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네, 거죠. 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위임을 잘 못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네. 아랫사람이 빵꾸를 내도 네. 펑크를 내도 네. 내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그리고 이 친구가 설령 이 프로젝트에서 나보다 돋보인다 하더라도 네. 내가 이미 그때까지 쌓아놓은 어떤 뭐 이렇게 네임 밸류 네. 이런 게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위임이기 때문에 저는 리더에 있어서 위임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실력과 같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 위임을 처음에 어려워하셨잖아요. 네. 그 아 위임에 대한 그 생각을 바뀐 결정적인 뭐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제가 네. 다 못 쳐내더라고요. 못하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네. 처음에 시작은 그냥 약간 놓는 기분이었어요. 네. 나 이거 못할 테니까 네가 좀 해줘. 네. 어떻게든지 델리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네. 이제 맡겨도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고 나니까, 저는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저도 뭐 탄탄하게 갈 수 있었고, 네. 위임을 잘하면, 더 좋은 거 한 가지는, 네. 팀에서 하는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더 칭찬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적절하게 네. 그리고 나보다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더 있는 것 같으면 네. 차라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성과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두 번째 말씀한 찌질이 형 같은 경우에 네. 아, 내가 얘한테 위임했다가 네. 얘가 더 잘하는 거 사람들이 네. 알게 되고 네. 인정받고 네. 하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찌질이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런 네. 찌질이들은 어떤 네. 조언을 하더라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들고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알겠죠. 내가 찌질인지 왜 이임을 못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본인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찌질이로 살기 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일정 직급까지는 네. 그 정도로 살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높이 올라가려면 네. 내가 그 일 다 묻혀내거든요. 네. 후배 사원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네. 지금의 찌질이 근성을 버리고 네.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서 네. 후배 사원들의 열정과 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서 더 크게 성과를 내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 임원까지 올라갈 수가 없겠네요. 혼자서 하는 업무는 확실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작가님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작가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작가님의 말 때문에 네.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정말요? 나 노력했는데 이제 그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네. 좋은 관계 유지하는 방법이 좀 네. 있을까요? 저는 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네. 네.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네. 지나가는 뭐 동네 아저씨한테 상처를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전철 안에서 옆에 하는 아줌마한테 상처 안 받잖아요. 네, 그쵸, 그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대부분은 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해지면 네. 뭐 두 번째 이유와 뭐 두 번째 뭐 얘기와 연결되는 거지만 네. 친해지면 서로에게 기대게 돼요. 그렇죠. 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그쵸, 그쵸. 해줘.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처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네. 이게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일정한 거리두기는 필요해요. 제가 신입사원 때 네. 저희 상사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 공자와 맹자를 좋아하셨던 네. 저희 상사분께서 네. 불각은 불가원. 네.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그거를 뭐 저 일 잘하라고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약주를 네. 좋아하셨거든요. 술자리만 가면 불가금 불가원이다 막 이러셨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네. 서로 실수도 안 하게 되고 그쵸, 그쵸. 기대하는 바도 적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100을 줬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이 나한테 100을 줬다라고 기대를 하면 네. 상처받기 쉽거든요. 그쵸. 그냥 줄 때는 뭔가를 해줄 때는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상처가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없애라는 말씀이시죠? 기대감을 없애세요. 그러다가 뭐 주변 고마운 거고 현재 네. 한 거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매너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먼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주셔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그쵸.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도 대우받고 싶어 네. 하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무언가를 하여튼 그런 어떤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받는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면 사실은 요즘 분들 많이 젠틀하신 분들 많으셔서 네네. 그렇게만 하시면 서로 상처 주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 물론 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사람 사는 게 뭐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이러신 분 계신데 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는 저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직장 내에서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네. 그럼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물론 좋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나의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뭐 일정 시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도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네. 관계까지 하려면 좀 그게 과연 될까요?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업무에 몰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간은 좀 제한적이니까요. 근데 뭐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뭔가를 주면은 자연스럽게 기대감 생기잖아요. 네, 네. 작가님은 그러면은 네. 그 상처를 안 받으세요? 상처 받죠. 네. 받는데 네. 제가 상처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일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우리가 처한 상황들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네. 내가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끊임없이 저희 멘탈 관리를 해요. 저는 약간 멘탈 갑으로 통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겉에서 보기엔 멘탈 갑인데 네. 집에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같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네. 감정을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나는 뭐 제가 기본적으로 이성적일 때 뭐 그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기준들을 막 되뇌이면서 아 나는 100을 줬지만 너 100 줬을 때 안 받기로 너 마음 생각했잖아 네. 이런 생각들을 저를 굉장히 막 이렇게 되뇌이면서 네. 스스로를 조금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네. 그냥 상처를 받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감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근데 저는 뭔가 자꾸 그냥 하는 편이에요. 아, 그걸 잊어버리게. 아. 뭐 내일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던가 네. 메일을 먼저 작성을 해놓는다던가 뭔가를 몰두하는 데가 있으면 잡생각 안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좀 전이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후배 여성 직장인 분들이죠. 네. 이제 후배 이제 뭐 대기업에 입사한 혹은 뭐 중소기업에 네. 입사한 여자 사원분들 네. 보시면은 네. 어떤 생각들 드세요? 저는 일단은 네. 후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죠.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망치지 마라. 네 스스로를 망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봐라. 이거는 네. 장기전이거든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네. 후배가 담배를 배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를요? 네. 네. 뭐 담배는 뭐 굉장히 요즘에 뭐 취미이기 때문에 네. 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뭐라 할 마음은 없는데 네. 담배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흡연 시대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흡연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쵸.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서로 정보도 많이 공유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가 막 네.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면 조금이라도 유용할까 싶어서 네. 이게 방법을 고안을 하다가 흡연실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제가 등짝을 팍 쳤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한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담배 피울 생각은 안 했고 네. 음료수 갖고 덜렁덜렁 네. 들어간 적은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100% 뭐 찐이라는 사실 보장도 없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에 대한 환상만 있을 그쵸. 뿐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인데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하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심정에 담배, 네. 흡연실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너에게 남는 거는 10년이에 안 좋은 폐일 뿐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렸고,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그 임신 자체를 좀 고민하는 친구가. 아, 그쵸. 많이 고민하죠. 네. 많이 고민하고, 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네. 적응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가 아니면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시고, 네. 그 이후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생각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뭐 나 잘 살 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를 망치면서까지 무언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좀 답답하다고 해서 네. 지금이 답답한 거지 나의 인생 전부가 답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시고 장기전으로 보시고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네.